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자, 우리 오늘은 중국편. 그래서 서울의 대림에 중국 식당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학당 친구들하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이제 비디오도 찍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한국에서의 생활과 이렇게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이야기 해볼게요. 맛있어. 아, 시험이 아니야. 자, 여기 한번 자기소개를.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엘리나라고 합니다. 20살입니다. 네, 저는 일본에서 레이카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미유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메링입니다. 왜 무서워하는 거지? 저는 중국에서 캉진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원희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여편입니다. 마지막. 저는 일본에서 미나미입니다. 와, 미나미는 오, 좋아 좋아 좋아. 시험은 아니지만 시험 아니에요. 그냥 중국 편이니까 우리 아까 중국 음식 먹고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 우리 아까 좀 우신우 씨가 조금 긴장을 안 한 것 같으니까 마이크를 주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유신우 씨한테. 한국에 왜 왔어요? 재학교 이하하고 싶어. 여기 보시면 돼요, 카메라. 네네네. 네, 저 한국 유하. 하고 싶어. 아, 그럼 지금 입학했어요? 아, 아직 아니요. 내년 3월 이하 할 어디 거예요. 어디 입학하나요? 하양대학교. 합격했어요? 아, 12월 그 합격증 나올 거예요. 네. 아직 결과 안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한국 생활은 얼마나 했어요? 이제 1년 동안. 1년? 네. 진짜 오랫동안 했네. 네. 한국에 살면서 어땠어요? 재미있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저 생각해 그 저녁에 그 예생화 재미있어요. 네, 그런 거. 네. 그러면 약간 한국에 살면서 여기 한국에 살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건 정말 좀 달랐다, 문화 차이를 느꼈다 하는 거 있나요? 그 커피 문화 제일 달라요. 네. 예를 들면. 중국 보통 아마 오후 5시, 9시 영어 끝. 한국은 아마 12시 이런 거 만나요. 네. 그리고 커피? 그는 24시간도 있어. 그런 커피. 중국은 24시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진짜? 네. 그럼 절대 없어요. 진짜? 네, 맞아. 그럼 한국에 24시간 커피숍 있는 거 어때요? 좋아요. 편해요. 네, 공부하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럼 한국에 살면서 이거 진짜 좋았다 하는 거 뭐 있어요? 교통도 너무 편이네요. 늦게도 버스 탈 수 있어. 네. 중국은 몇 시까지만 탈 수 있어요? 보통 제일 늦게 12시만. 한국 버스 새벽도 있어. 맞아. 네, 그런 거 중국 절대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 살면서 이거는 조금 깜짝 놀랐다. 약간 이 문화 너무 놀랐다. 신발? 벗어. 그냥 커피숍에 신발 벗었자. 중국은 안 그래요? 가요. 신발을 신고? 네네. 식당 같은 데나 이렇게 신발을 신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신발 신는 것처럼. 네네네, 맞아. 한국은 신발 벗고 식당에 들어가는 거? 네, 맞아. 약간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또. 자, 우리 강지가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 차이, 중국과. 제 생각하는 한국 중 문화 차이, 되게 프리 때 무서워요. 왜? 원래 중국에서 그냥 쓰레기 다 일반 쓰레기. 근데 한국 달아요. 맞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분리수거 배웠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분리수거 했어요? 아니요. 매일 판매 그냥 방에 아무 사람이 없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듣고 집에 빨리 가요. 아, 근데 진짜 한국은 너무 심하게 분리수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약간 그래서 그 분리수거 안 하면 벌금도 내야 돼서 한국 사람들도 진짜 헷갈려요. 어떤 게 일반 쓰레기고 어떤 게 음식 쓰레기인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 혹시 또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 살 때 이거 진짜 좋았다. 인간 관계 중국보다 좋아요. 예를 들면요. 예를 때 한국에서 다른 사람 수원 만날 때 먼저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요? 네, 많이 칭찬해요. 그래서 그게 좋았다. 네, 맞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 여펀 씨는 한국에 살면서 중국의 문화 차이를 느꼈나요? 네, 이거 한국 사람 잠을 자는 시간 진짜 너무 적어요. 이거 왜요? 진짜예요. 예를 들면? 새벽에 시 일어나 후에 헬스장에 가요. 이거 갑자기 해바라기 씨를 진짜예요? 갑자기 먹을 거예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귀여워. 아, 그러면 그게 좀 달랐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낮잠을 안 자는데 중국 사람들은 낮잠을 몇 시에 자요? 낮잠 12시. 아니, 2시간 동안? 네, 2시간 동안. 그래서 약간 그게 좀 가장 큰 문화 차이인 것 같아. 네. 낮잠하고 약간 신발을 신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긴장했나요? 괜찮나요? 네, 좋아요. 자, 우리 마이크를 우리 원린이가 한번 해야 되는데 지금 원린이는 한국 생활 어때요? 너무 왜 너무 진짜? 그래? 몰랐어. 왜 외로워요? 자주 스스로 해요. 아, 옛날에는 엄마 아빠 도와줬는데 지금은 다 혼자 해야 돼요? 네. 끝났나요? 네. 근데 오늘 약간 그래도 중국 음식 먹어서 다 이제 지금 다 없어졌어. 네. 이거 뭐 술도 먹고. 오늘이 마지막 파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태국에. 알고 보니 월요일 날 태국을 또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월요일 날은 이제 또. 아니 이거 중국에 이거 이름은 꽈즈인가? 뭐야? 아 진짜 웃겨. 그래서 오늘은 중국을 편에 찍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태국 여기 메일링. 어디 갈 거예요? 어디? 홍대예요. 태국 사장님이에요? 네. 음식도 진짜 태국 스타일이에요? 네, 완전 태국 스타일이에요. 너무 기대. 너무 좋다. 그래서 한번 같이 또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지만 월요일 날 다시 만나서 또 해봅시다. 자, 안녕. 잘 가.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우와, 선물 줬어. 우와.